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7일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에제켈리온서 2장 2절에서 5절은 제1독서고, 이독서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존경받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유명한 그 작가인데, 예술 작가, 미술 작가죠. 그 작가는 파리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자신의 작품을 파리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봤죠. 많은 작품들을 이제 그동안 했던 걸 파리라는 곳에서 작품을 전시회를 했는데, 전시회를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굳이 왜 파리에서 전시회를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파리에서 전시회를 가졌다는 이 이력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없었다면 누구도 나를 파리에서, 즉 다시 말하면 감사함과 또 나에 대한 인식을 할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고향에는 예언자가 없다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죠. 자기 고향에서 열면은 그것이 그렇게 유명세를 탈까 하는 것이죠. 또 프랑스에서는요, 이 말씀, 자기 고향에는 예언자가 없다는 말씀을 약간 변형된 말인데, 어떤 말이 있냐면, 프랑스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웨이터,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죠. 웨이터에게 영웅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이런 말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이 예술 작가도 그렇고, 이 웨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는 태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심리적 태도죠. 우리가 매일 보는 것, 일상적으로 봐왔다는 것, 특히 옛날부터 봐왔다는 것은 익숙하지만, 결국 매일 보아온 것은요, 결국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죠.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롭게 보려고 하지도 않죠. 그런 점에서는. 어떤 마을에, 작은 마을이죠. 거기에 전문 기계공이 있었답니다. 전문 기계공이니까 많은 이 기계들을 고치는 거죠. 근데 그 기계공의 그 주인이 아들들을 뒀는데, 그 아들들은요, 특이하게도 오토바이 경주에서 다양한 상을 받았어요. 수상 경력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수상한 그 상들을 그 정비 공장에 다 전시를 해놨거든요. 다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그 공장을 찾은 낯선 사람들이 많죠. 그 기계를 고쳐야 되니까, 다른 데서 노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수상한 작품, 또 수상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수상, 뭐예요? 그 상장이나 그 상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관심 있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언제 딴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낯선 자들은 너무 관심이 많은데, 그 마을 사람들은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냥 기계공의 아들들이라는 선입견이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유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요? 나쁜 의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의지. 아우, 저 사람이 저랬어? 나쁜 의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하루하루 매일 새로운 게 있겠냐? 그렇지만 이런 단순한 습관들, 하지만
인간의 성과라든가 이러한 특징에 눈이 멀면 못 보면 볼 수도 없다면 습관이 가로막혀서 습관이라는 안경 때문에 인간의 성과에 눈이 멀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정말 많은 것을 놓칩니다.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여 매일 새로운 게 있냐. 그 생각 때문에 다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이 하느님 말씀, 그리고 하느님의 일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언자는요, 바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을 보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언자를 믿나요? 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언자를 믿는다는 것은 멀리서 온 사람을 믿지, 우리 안에서 누가 예언자 된다? 잘안 믿어요. 멀리서 온다면 믿기 쉽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언자는요, 보세요. 다먼 곳에서 온 분들이 예언자예요. 예언자들은 외부에서 왔지만 사람들 가운데서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저 멀리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강생하셨지만,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거죠. 네. 성당의 종소리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의 삶에서 실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습관적일 때. 그래도 하느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행동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측면에서 볼 때에 한번 구약과 초대교회의 이런 그 정확한 예언자의 예언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에서는요, 예언의 기능은 필수적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나옵니까? 물론 모세, 아브라함, 약간 다르지만 다큰 차원에서는 예언자예요. 하느님이 파견된 사람이죠. 하느님에 의해서 파견된 분이다. 다음 주 복음도 이제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제자들에게 불러셔서 지침을 주고 또 부르시고 지침을 주고 선포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도 나오는데, 연결돼 나오는데, 모든 예언 기능이 항상 필수적이라는 거. 똑같이 초대교회에서도요, 여전히 예언의 은사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심령 기도의 은사. 옛날에는 왜 방언의 은사라고 하냐?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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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 심령 기도의 은사는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덕을 세우는 거죠.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 심령 기도의 은사고요. 또한 가지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있는데, 그거 바로 예언하는 자의 은사다.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요, 이런 면에서 방언의 은사, 심령 기도의 은사는 자기 신앙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는 건데,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방언의 은사, 다시 말해 심령 기도의 은사를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정말 많이 존중하고 지켜라 하는 것이 나와요. 오늘날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아버지, 양심의 좋은 자로 정의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영혼 돌봄, 이 영혼 돌봄이야 말로 영적 아버지, 영혼 돌봄이 양심의 좋은 자, 그리고 자기 덕을 세우는 은사, 심령 기도의 은사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아버지는요, 내면의 삶을 바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내면의 삶과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파도 같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예상치 못한 바람이 가득 찬 정말 폭풍우 속에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폭풍우 속 바다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쉽게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그 폭풍우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폭풍우 속에 빠지든지 길을 잃어버리든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시드니에서 그렇고 여기서도 말씀하기로 설립한 이유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같이 3, 4, 5 모여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그룹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의만 들어서는 참 힘듭니다. 강의만 들은 사람은 자꾸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남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서로 경청하면서 자신의 얘기도 하고 남의 얘기도 듣고 경청과 나눔이죠. 오늘날만큼 이러한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 이전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소통할 수 하, 해, 해야만 되는 시기이죠. 코로나도 끝났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정치 분야나 또이 운동, 스포츠 분야나 또 계속해서 나오는 세상의 기후 위기죠. 기후, 날씨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일로 간주되는 영혼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영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영혼 돌봄이에요.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요,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을 열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에게 달려가는 거죠. 서로 경청해주는 사람한테 많이 달려가잖아요. 지적하고, 핀잔하고, 이런 사람한테 달려가지 않잖아요. 이런 예언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 돌보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주는 사람, 또내 이야기를, 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님과 우리 그룹원에게 하는 이야기. 이런 예언자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카리스마가 정말 필요하죠. 카리스마가 더 있고, 영적인 일에 신중하며, 신앙 문제에 관한 조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면, 평화방송에서도 1년간 했었고, 또 제가 이제는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을 한땀한 땀, 이 카톨릭 책방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영적인 일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재치 있게. 하지만 여러 가지 토론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우리는 서로 가까워질 것이고 예언자들이 될 것이고 또 예언자는 고독하지만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영적인 하느님 말씀을 나누고 들어줄 수 있는 참으로 양심의 좋은 자, 참 예언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혼 돌봄 많이 구입 좀 해주시고요. 또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되세요.